홀라, 깨달 꼬미꼬입니다. 대박. 제가 아침마다 보는 마르카라고 스페인의 제대로 인싸인 그냥 탑 1등 신문이 있어요. 거기 발렌시아 대 에브로 경기 기사가 떴는데 이강인 선수 사진이 메인이에요. 우와. 먼저 트위터 현지 반응입니다. 이강인은 미래가 보인다. 이강인만 보고 싶다. 뭘 하는 애가 이강인밖에 없냐. 이런. 이강인한테 한방을 먹이다니. 난 저런 주먹질은 라모스만 하는 줄. 이강인이 주먹질 당해서 주저앉아 피를 흘리는데 어떻게 동료들이 아무도 레드카드를 달라고 안 하냐. 에브로 것들이 이강인 피나겠어. 범죄자들. 살롱사 짓고 낚시나 하는 에브로 촌놈들이 이강인 고추 빨고 싶은가 보다. 이강인은 일부 수준이지. 근데 페라는 아냐. 눈치 없어도 그건 알겠다. 메스타야에서 에브로가 그렇게 빡세게 하는 거 이해해. 근데 유일하게 악발이 있게 하는 선수는 이강인 뿐이더라. 얘는 이제 1군으로 와야지. 이강인이 드리블하고선 피치니한테 패스하는 거 봤냐? 그리고 또 드리블 시도하는 거. 뇌가 5번 흔들리더라. 죽인다. 이강인이 발렌시아 선수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17살짜리 소년이 1부 리그 선수들에게 더 강렬하고 우월하게 경쟁하라고. 한마디로 본보기를 보인 거지. 마르셀리노가 원하는 대로 이강인 사이드에 넣어. 근데 카메이로 대신. 제발 카메이로 아웃. 이강인 사이드로 보는 거 잘했어 마르셀리노. 이래야 슈팅을 때리지. 이 팀은 우리 아빠보다 슈팅을 안 때리냐. 전반전 존나 부끄럽네. 유일하게 할만한 놈이 라치치랑 이강인이다. 이 한국인 존나 눈에 띄더라. 제일 저돌적이야. 유일하게 기대 이상으로 한 선수는 이강인뿐이다. 나머지는 동네 축구하는 줄 알았다.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페란 토레스보다 이강인이 더 1군팀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린 더 진지해져야 하고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해. 이강인은 아직 많이 남았어. 그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줄 수 있어. 인내심. 이강인이 좋은 경기를 보여준 것 같아. 만약 그를 자주 보지 못한다면 발렌시아 팬들은 실망할 거야. 한국의 좋은 선수. 다시 이강인 망치고 있는 마르셀리노 꼰대한테 아무도 말 안 할 거야? 우리들의 큰 희망 왼쪽 사이드. 발렌시아의 어린이들이 이강인을 롤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트위터 검색 순위 같은 거예요. 여기서 경기 직후 이강인이란 키워드가 순간 7등까지 올라갔습니다. 네이버가 없는 스페인에서 이거는 네이버 검색 순위 7등이랑 맞먹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죠. 이거는 한 스페인의 축구 갤러리에서 팬들끼리 점수를 매기는 건데 이강인 선수가 10점 만점에 5.89를 받았습니다. 뭐야 이것밖에 못 받았어 했는데 팀 내 3위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발렌시아 홈페이지 지금 메인 화면. 야, 크,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매일 보는 신문기사에 여러분들께 전해주면 좋겠다는 기사들이 떠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구 유튜버 아닙니다. 아싸 루이고! 그럼...